안녕하세요, 뉴안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안쟁이에요.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 바로 NAS입니다. 그리고 시게이트의 14TB짜리 NAS용 하드디스크까지 총 4개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그 헬륨 들어간 그 하드디스크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들고 나왔냐면, 제가 원래 NAS를 만들려고 계획 중이었어요. 그것도 시놀로지 이 NAS 제품으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시게이트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하드디스크 광고를 저한테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NAS 관련도 묻길래 혹시 NAS가 지원이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지원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어느 회사든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라고 했는데 된다고 하셔서 그러면 여기 시놀로지에 918 플러스 혹시 요거 가능하냐고 했는데 진짜 왔어요. 하드디스크하고 같이.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가장 메인인 하드디스크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하드디스크, 요거는 시게이트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시게이트 여기 제품군에는 굉장히 여러가지 제품군이 있어요. 바라쿠다, 파이어쿠다, 아이언울프 뭐 이런 제품군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 아이언울프는 NAS 전용으로 나온 하드디스크 제품입니다. 24시간 하드디스크가 돌아가는 환경들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각종 데이터 보호 기능부터 시작해서 NAS에 최적화된 기술들이 막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하드디스크예요. 이 아이언울프에는 아이언울프 그리고 아이언울프 프로 총 두 가지 제품군이 있는데, 용량은 최대 16TB까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복구 플랜을 지원을 해요. 비용을 추가해서 5년까지 데이터 복구 플랜을 늘릴 수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이 아이언울프 프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등록만 하시면 2년 동안 그 데이터 복구 플랜을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드디스크 지금 14TB면 우리 소중한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일들을 다 저장을 해놨는데 갑자기 하드디스크가 맛이 갔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복구 플랜을 가지고 이 시게이트에 딱 가지고 가면 시게이트에서 이 하드디스크도 바꿔주고 데이터도 복구 다 막 해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무튼 보증은 아이언울프 요 프로 제품은 5년 보증을 하고요. 아이언울프 제품은 3년을 보증을 합니다. 이 보증은 제품 보증이지 아까 그 데이터 복구 플랜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무튼 제가 NAS를 원래 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은 이 방송용 컴퓨터에 3TB 하드디스크 두 개를 장착하고 SSD 한 4TB 정도 장착을 해서 지금 보시는 이런 촬영하는 영상들하고 방송했던 영상들 그리고 뭐 편집한 영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해둡니다. 근데 그 저장하는 용량이 부족해서 클라우드에 저장을 따로 해요. 근데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면 그걸 다운받고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에 편집을 하다가 원하는 소스를 이제 바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다운을 막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NAS를 구입을 해서 용량 좀 크게 집에 개인 서버를 구축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를 시게이트하고 시놀로지 쪽에서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NAS에다가 요 하드디스크 설치해서 개인 서버를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요 NAS부터 뜯어보도록 하죠. NAS도 우리 컴퓨터에 사용하는 이런 전원 케이블을 사용을 하네요. 그리고 설치 가이드가 들어있고, 여기는 어댑터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랜 케이블 두 개가 동봉이 되어 있고요. 열쇠랑 나사가 있는데, 하드디스크가 그냥 핫스왑 방식으로 이렇게 막 뽑을 수 있는 거일 텐데 나사가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들어있고요. 짜잔. 오, 이렇게 제품을 꺼내면 흔히 서버실 같은데 볼만한 그런 걸 약간 좀 줄여놓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열쇠가 이거 그건 거. 아, 여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막 잠글 수 있는 것 같네. 오, 야. 오, 이렇게 뺄 수가 있네요. 만일에 장착돼 있는데 실수로 그냥 틱틱해서 빼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잠궈두면 예, 안 빠져요. 설치 진짜 간단해요. 하드디스크를 3.5인치는 그냥 넣으라고 하고요, 2.5인치는 동봉된 나사를 가지고 고정을 시키고, 넣은 다음에 열쇠를 이용해서 락을 하고 전원을 꽂고 램 포트를 꼽은 다음에 켜서 세팅 끝. 그러면 설명서 내려와 봅시다.
아, 일단 구성을 좀 보여드릴까요? 전면에 보시면 여기 USB 포트가 있고요. 전원 버튼, 그리고 디스크 1, 2, 3, 4 활성창 있고, 여기 안에는 이제 보면 하드디스크 막 꽂는 그런 게 보이고요. 이쪽에 보면 램이 들어있습니다. 램은 기본적으로 여기 하나가 장착이 돼 있고, 여기는 추가로 하나 장착할 수 있게 돼 있네요. 형식은 노트북에 들어가는 쏘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4기가짜리 하나가 장착돼 있네요. DDR3L 4기가짜리 1866-CL13짜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팬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미리수는 80? 92?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도 USB 포트가 하나 있고, 켄싱턴 락, 이제 노트북 같은 데도 달려있는데 도난 방지, 이런 봉 같은 데다가 고리를 이렇게 묶어놓고 그걸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가 켄싱턴 락을 딱 걸어두면 못 갖고 가요. 이렇게 개인 집에 놔두는 거라서 크게 해둘 필요는 없겠지만 있다는 거. 그리고 랜 포트가 두 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단은 전원 포트고, 요건 뭔지 모르겠어요. eSATA 해가지고 포트가 있는데 제가 쓸 일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하단을 보시면 M.2 NVMe SSD를 장착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두 개나 장착을 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캐싱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희 집에 남는 M.2 SSD가 없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설명서에 있었던 대로 설치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빼고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아까 뺐던 거 이거를 이렇게 딱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딱 넣고 잠그면 이렇게 빠지지 않게 돼요. 그럼 이렇게 나머지 하드디스크 3개도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제 방에 설치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제 방에는 따로 허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램포트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게임컴, 방송컴 둘 다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남는 램포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 나스가 아무리 조용하다고 해도 소음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뒤에 팬도 두 개 달려있고 하드디스크도 네 개가 상시로 이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소음도 상관없고 케이블도 쉽게 꽂을 수 있는 선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치를 하러 왔고요. 지금 보시면 선이 굉장히 난잡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선로 좀 구성한다고 공유기를 열로 옮겼거든요. 근데 KT에서 주는 기본 공유기가 포트가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허브를 구매를 하고 그리고 공유기도 바꿀 겁니다. 이것도 허브긴 한데 제가 이걸로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이거는 100메가까지만 되는 허브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최소 기가가 되는 허브를 따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설치는 일단 전원을 연결을 하고요. 램포트는 두 개가 있었는데 공유기에 램포트가 하나밖에 안 남기 때문에 하나만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켜겠습니다.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소리가 막 나는데 온라인으로 접속해서도 이거 세팅이 아마 가능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컴퓨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컴퓨터로 NAS에 접속을 해서 세팅을 해야겠죠.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CPU하고 램, 그리고 램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나오고요. 마치 윈도우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세팅을 할 건 뭐냐면 레이드를 할 겁니다. 뭐 레이드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할 거는 레이드 5를 할 겁니다. 일단은 이 저장소 관리자에 들어오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하드디스크가 잘 잡혀 있습니다. 14테라짜리인데 12.7테라로 잡혀요. 아, 용량이 왜 14테라짜리가 12.7테라가 된지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10진법, 2진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하드디스크 온도도 나오네요. 하드디스크 분량 섹터 수도 파악이 가능하고 상태가 어떤지도 바로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볼륨에 들어가서 파티션을 만들어 줘야 돼요. 레이드 구성이 전부 완료가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에서 패리티 확인 중이라고 돼 있는데 검색해보니까 이 상태에서 뭐 사용을 해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일단 여기서 제가 가장 메인으로 사용할 공유 폴더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더를 비디오라고 합시다. 일단 임시로 만드는 거니까 대충 해놓을게요. 다음 하면 권한을 줘야 됩니다. 여기서 어드민하고 게스트는 접근 금지를 해두도록 할게요. 왜냐면 어드민하고 게스트는 기본 계정이기 때문에 아이디가 항상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 비밀번호 막 이런 거 막 대조해서 혹시 제 NAS에 침투를 할 수 있으니까 제 계정만 따로 읽기 쓰기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인을 하면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여기다가 텍스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눈쟁이
바보 하나 만들고 저장 알려줍시다. 이름은 바보 눈쟁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NAS로 들어오셔서 새로 고침 하면 이렇게 파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파일이 바로 다운이 돼요. 그럼 여기서 눈쟁이 바보가 나옵니다. 파일이 바로 NAS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는 거를 이제 다른 컴퓨터에서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파일은 제 컴퓨터에 저장이 된 게 아니고 NAS에 저장이 된 거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연결해서 휴대폰으로도 바로 파일을 볼 수가 있고요. 어디서나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내 PC 여기 보시면 여기 네트워크 위치에 이런 식으로 NAS가 바로 폴더처럼 이용이 가능하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컴퓨터에서 뭐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6TB의 서버가 아주 간단 심플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처음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원했던 공유 폴더식으로 일단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NAS를 이용하는 다른 좀 방법들을 NAS를 조금 더 제가 사용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